이어지는 깔깔거리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부른나이님께서 말씀하시길, 여기는 워낙 이제 매장들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맛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요. 마라탕이 이제 꽤 오래된 맛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영화. 아, 여기 파스타집 이름을 까먹었네요. 지금 제가 폰을 볼 수가 없어서. 아, 네, 여기 안에 있는 파스타집도 굉장히 맛있다고 합니다. 네. 과연 여기 골목길이 맞을지 봐야겠네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신기하네요. 딱 그 느낌이 오거든요. 네, 저렇게 사람들이 오가는 걸 보면 분명히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런 건 바람이 좀 부네요. 네, 그래서 저는 루트상으로는 영서초등학교와 영서중학교를 거쳐서 네, 빠져나간다는 루트 있네요.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DH 아너 힐스라는 이름으로 재건축이 거의 완료가 됐죠. 지금 뭐 모르겠어요. 이게 입주를 시작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느낌이 확 다르네요, 진짜로. 네, 기포도서관 또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많은 수험생, 또 고시생, 또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는 도서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고요. 뭐 크기는 뭐 그렇게 크다고는 할 수 없지만 뭐 아담한 사이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시험 기간 때는 학생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보이는 세븐일레븐 건물에 제가 다녔던 영독학원이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영독학원은 저 대치역 앞으로 메가스터디 건물로 이전하긴 했습니다만, 여기는 지금 과연 어떤 그냥 임대가 걸린 건지 공실인지 모르겠지만, 네,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추억을 갖고 있는, 추억이 담겨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뭐 거의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가격이고요. 네, 여기도 종종 왔었는데, 네, 정말 오랜만에 오네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 저도 촬영하는 입장에서 썩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도 모르게 지나가다가 뭐 잠재 복균자를 만날 수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저는 미세먼지 때문에라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긴 했거든요. 그래도 또 그건 또 모르는 일이니까, 혹시 모르는 일이어서, 네, 계속 이제 착용하고 있는데, 빨리 이 시국이 빨리 빠르게 잘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일본 그거는 외교적인 문제여서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이런 질환 같은 좀 바이러스 같은 것들은 최대한 예방을 잘해서 빠르게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앞에 보이는 곳이 이제 개포동학교인데, 여기는 이제 이 횡단보도에서 이제 직진을 하면 타워팰리스로 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타워팰리스를 한번 찍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회전을 해서 다시 원래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정문인지 후문인지 조금 헷갈리는데 아마 정문이겠죠? 이렇게 대로변에 있으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생활합시다.
오신 시 문의는 관할보건소와 1339 또는 120 서울특별시.